자, 이번에는 실입된 문제 가지고 대학 제공 답안이 최선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편하고 실입대편을 제가 찍고 있죠. 파이널에 듣는 친구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파이널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딥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더할 거니까 우선은 수업을 들을 친구들은 이번 영상을 안 봐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취지가 뭐라 그랬어? 파이널 기간. 이제 얼마 여러분들이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할 때, 대학 제공 답안만 딱 보고, 사고가 안 갇혔으면 좋겠다. 사고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린다 했죠. 그리고 또 실입대 같은 경우는, 답안 자체가 좀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수학과 교수님이 쓴게 맞는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오개념이 있는 그런 답안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파이널 때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신봉하면 안 되겠다. 답안 제공 대학이 제공하는 답안을 그래서 이제 좀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뭐 그런 수학적인 논리 그런 거에 대한 이슈는 파이널 때 다루도록 하고 지금 연세대편하고 실입대편은 좀더 간편하게 푸는 풀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봐라. 라는 취지로 이제 찍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제 거기 안에 사각형 PQRS를 만들겠대. 직사각형을. 자, 그랬을 때, 뭐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랑 대학 제공 답안을 같이 올려드렸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삼각함수 열심히 쓰고 있고, 그쵸? 위에는 어떨 때가 최대가 될수 있는 상황인지 설명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사실 얘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미분을 몰라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직사각형을 조그맣게 만들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면은 넓이의 최대값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넓이가 커질 수가 있을까요? 변을 좀 확장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이쪽 변을 확장시켜서 이 변하고 만나게 하고, 이쪽 변을 확장시켜서 이 변하고 만나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좀더 커졌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만들면은 커지는군요. 넓이가. 자, 그 다음에 이 넓이를 좀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꾼 게 어떻게 바꾼 거냐면 지금 아래에 이 분홍색 직사각형을 제가 그려놨죠. 그런 다음에 이 초록색 선분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같은 길이의 선분을 두 개를 그어봤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 분홍색 변을 좀 연장을 시켜서 점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파랑색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거 보이나요? 그랬을 때이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닮음이니까 자명하죠, 그쵸? 좀만 더 설명해보면 여기 각도가 서로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변의 길이는 서로 같을 거고 여기 직각, RHA의 합동이죠, 그쵸? 그래서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을 거니까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니까 이 윗대가리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런 평행사변형하고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그쵸? 자, 근데 이 평행사변형은 또 어떤 넓이랑 같을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변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면 딱 서겠죠, 그쵸? 그렇게 세운 이런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쵸? 똑같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그림에서 고정되어 있는 점은 이 점입니다. 여기를 자, 이 점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점들만 이동을 시켜서 넓이를 키우고 같게 하고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직사각형의 또 넓이가 최대인가? 아니지. 여기서 다시 얘네를 연장을 시켜가지고 이만큼 넓이를 더 추가해준 이런 상황이 넓이가 최대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형일 때,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에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떻게 풀리냐.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루트 3A가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2A 아닙니까? 1-2A. 여기는 A가 되고. 맞니? 그러면은 여기 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A에. 1-2A 되는 거 아니야? 얘를 함수 FA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은 FA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뭐 묶을까요? 루트 3으로 묶고,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니까, 얘를 미분하면,
심지어 미분도 몰라도 돼. 2차 함수 꼭지점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a가 4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8분의 루트 3을 갖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제가 미적분을 몰라도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 미분을 몰라도 2차 함수니까 중딩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지? 자,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번 아니면 4번인데 보통 4번에 제일 까다로운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려버리면 대학 가기 마치 쉬운 것 같지.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런 아이디어는 맞지만, 어찌됐건 대학을 문제가 낸 건 대학교인데 그 대학의 대학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준 그 예시 답안이 이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답안지에 너무 갇히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뭐 논리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뭐 선생님이나 멘토들의 그런 생각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평소에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파이너처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약간 본인이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 이과에. 그런 욕심을 조금 버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의, 뭐 인터넷 멘토들도 요새 수학을 잘 하죠, 그렇죠? 그 친구들의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이거를 이제 좋게 말하니까 이러지, 안 좋은 말로 하면 벼락치기 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어찌됐건 결과를 내야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수리논술 정규반 수업 찍으러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